인천의 한 아파트. 야간 배송을 하고 있다는 HR그룹의 팀장님을 만나러 왔다. 진짜 안녕하세요. 아, 왜 나와 계세요? 대뜸 커피를 준다. 아, 왜 나와 계신 거예요? 부담스럽게. 오신다고 해서 그래도 네. 못 찾으실까봐. 언제부터 나와 계셨던 거예요? 아, 좀 전에 나왔어요. 네. 아, 진짜요? 도착하실 것 같아서. 아, 시작부터 너무 부담스럽다. 올리님 영상 아, 진짜요? 웬만하면 어떻게 유튜브 자주 보시나 봐요. 일단 저는 TV를 켜면 네, HR TV 부탁드립니다. 아, 진짜로요? 새로운 게 있나 없나 먼저 확인하고요. 아, 진짜요? 네. 안 그러셔도 되는데 너무 부담스럽다.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오늘 처음 뵙고 들이댔는데도 뭐... 왠지 이러실 것 같아서. 아, 그랬나요? 좀 상상 같은 걸 좀 하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집으로? 네, 지금 바로 올라갈 거예요. 아, 집으로? 굳이 집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? 아직 출발 시간이 안 돼서 괜히 일찍 왔네요? 어우, 저 들어가도 되나요? 네, 들어오셔도 돼요. 저 더러운데? 괜찮네요. 어우, 부담스러워. 사누라, 올리삼촌 오셨어. 아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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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연출된 상황인가요? 아니, 원래 이래요. 안녕. 굉장히 친해 보이지만 오늘 처음 본 사이다. 힘들어 보여요. 택배 하셨던 거 있잖아요, 배송하셨던 거 그거 보고 도와주고 아, 싶다고. 네. 아, 진짜. 그럼 다음에 한번 도와주러 올래요? 네. 도와줄까, 삼촌? 지옥을 맛보여줘야겠구나. 인생의 쓴맛을 처음 느껴보게 해줘야겠구만. 여기서는 뭐 하시는 거 지금 게임 한 판 때리시려고? 아, 아니요. 저 이제 라우트 오늘 갈 곳이 오랜만에 또 가는 거기는 해서. 팀장님은 근데 매일 다른 라우트를 타시는 거예요?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완전 서포터로 들어갈 것도 있고 해서요. 원래는 제가 고정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팀원들한테 고정을 다 주고 제가 서포터로 들어갈 예정이라 제가 들어가려면 또 다른 요구 한 이것도 방송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 아니에요. 원래 이렇게 하려고 지금 네. 했었는데 아니, 제가 지금 이미 팀원들한테 만들어줘서 줬는데요. 와, 이거 뭔가요? 뭐가 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팀원들 새로 오시는 분들 제가 지도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좀 바로 좀 쉽게 적응하실 수 있도록 적재는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라우트는 순서대로 어떻게 돌면 되시는지 이런 걸 또 만들려고 일부러 또 서포터로 빠지는 것도 있어요. 다 만들려고요. 와, 팀원들 이걸 직접 만들어주신다고요? 네. 제가 만들어주려고. 와, 이거 영상 올라가면은 다른 곳 팀장님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겠는데요? 적재 순서부터 뭐 도시는 순서까지 해서 거기에 뭐 특징 이런 것까지 다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네. 가장 빨리 도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와, 팀장님은 그러면은 그 네.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? 제가 HR 입사한 거는 지금 4월 16일 날 입사를 해서 지금 이제 두 달 반 정도 됐고요. 근데 감사하게도 벌써 이제 팀장이라는 직급을 주셔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근데 약간 제가 약간 천직인 것 같아요. 한 두 번 정도 가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. 아, 진짜요? 네. 두 번만 가면 두 번만 가면? 네,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. 와, 진짜 천직이신가 봐요? 네. 저는 가도 모르겠던데 지도 같은 걸 보고 공부는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빨리 적응을 하시려면 근데 여기는 하거든요. 공부까지 도와주시네요? 저는 그러니까 사실 도와준다기보다 완전 떠먹여주는 수준이긴 한데 그렇게라도 인천 7의 모든 팀원들은 내가 다 떠먹여준다? 아니, 아직은 제가 그 정도는 아닌데 새로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오면은 다 할 수 있다? 네, 정말 진짜 그렇게 해드리려고 네. 네, 지금 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. 왜 두 달 반 만에 팀장이 됐는지 알 것 같기도 하다. 제가 이 일을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HR로 입사하게 된 이유가 첫 번째가 유튜브 보면서 HR TV가 재밌었던 것도 있고 그 재밌는 거를 보면서 아, 이게 뭔가 나도 언젠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HR에 들어온 것도 있어요. 근데 아, 벌써 진짜요?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. 그래서 와이프가 제가 이거 출연한다고 했을 때 저보고 성덕이라 그랬어요. 그 정도라고요? 정말이에요. 아, 오늘 제가 열심히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네. HR 아, 여기 제일 많이 본 순서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? 네. 밑에 보면 가나다 수는 여기 있잖아요. 네. 이게 많이 본 순. 형식적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HR TV 덕후였다. 이게 안 뜬 거는 다 핸드폰으로 본 거예요. 이렇게까지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? 이거 보면서 좋은 게 일단 다른 캠프 상황들도 좀 알 수도 있고 제가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이게 아저씨 아니에요? 맞아 맞아. 잘하시는 분들 팁 같은 것들도 많이 올라와서 제가 적응할 때 되게 빨리 적응을 했어요. 아, 진짜요? 그 도움이 되셨나요? 엄청 많이 도움이 됐어요. 그리고 약간 마인드 컨트롤? 이분들을 이렇게 힘든 라우트에서 하시는데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? 할 때가 있어요. 너무 힘들 때 그런 것도 약간 마인드 컨트롤에도 도움이 되고 해서 제가 배송했던 것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?
팀장님. 네. 저 여기 지금 한 2시간 걸려서 왔는데 네. 밥이나 주시죠. 밥까지 드시려고요? 저희 집에서? 진짜 차려주셨다. 그런데 팀장님은 매끼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한다. 매일 고기 반찬을 하셔야 되나요? 아, 네.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. 아, 진짜요? 네. 밥 먹는 거에 대해서 네. 팀장님께 하고 싶은 말. 팀장님 지금 안 계시니까 네. 하고 싶은 말. 주는 대로 먹어줘. 맛이 없어도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주는 대로 먹어야죠. 주는 대로 먹으신대요. 내일부터 그냥 집에 있는 거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어떻게 찍어줘? 아, 영상인데요. 하늘이 밥 맨날 이렇게 먹어? 네. 이렇게 맨날 맛있는 거 먹어? 네. 부럽다 야. 아 근데 저 너무 일찍 왔다 그죠? 조금 일찍 오긴 네 밥이나 축내고 이제 밥 먹었으니까 네 간식도 좀 주시죠? 또 없어요 오늘. 가주세요 이거 가주세요. 까달라고? 아이씨 지가 좀 해먹지. 야 먹자. 그 팀장님도 그 손발 있으신데 네 집에서는 좀 편하게 너무 걸으니까 혹시 왕이신가요? 아씨 지가 좀 해먹지. 정말 화목한 가족이다. 오늘 이걸 드셔야 제 라오스로 따라다니실 수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올지번인가요? 네. 아 잘못 왔네. 이제 출발하시는 건가요? 네 이제 가야죠. 약 먹었으니까 가야죠. 하늘아 아빠 간다. 안아줘야지. 팀장님 이거 파워헤드를 게토레이를 이거 두 개는 올린 드릴 건데 저도 원래 세 개를 먹었거든요. 아 이러시면 세 개를 드세요? 네 제 라우스는 물을 많이 먹어요. 너무 빡세서? 계단이 많죠. 엘리베이터는 네.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아 그거 왜 미리 말씀 안 해주셨어요? 알았으면 안 왔을 텐데. 아 이게 팀장님 차인가요? 네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 차입니다. 전기차. 아우 전기차네요. 처음부터 새 차로 사신 거예요? 네 전 처음부터 네. 보통 중고차를 많이 추천을 하시는데 저는 이 일을 어차피 오래 할 거고 그리고 어차피 내년부터는 전기차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금 많을 때 빨리 뽑았습니다. 그럼 한 달에 기름값? 연료비는 얼마나 쓰시나요? 전기료가 제가 지금 이틀에 한 번씩 충전하는데 15,000원 이틀에? 그리고 또 제가 급속으로 해서 비싸서 15,000원이고요 저속으로 하면은 뭐 5,000원이면 되거든요. 어, 오래 걸리긴 해도 그래서 근데 저는 좀 마음이 좀 급해서 한 달로 치면은 한 15만원? 20만원? 정도밖에 안 나와서 아주 만족하고 타고 있어요. 경유로 하면은 4-50만원씩 쓰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 돈으로 차라리 전기차 사서 충전 인프라만 괜찮으시면 하는 거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. 네. 배송하면서 시동도 안 꺼도 되고. 만난 지 3시간이 지나서야 캠프로 출발한다. 오늘은 얼마나 빡셀지 기대가 된다. 팀장님 오늘 네. 캠프에 너무 일찍 온 거 아닌가요? 어 근데 지금 이렇게 해야 주차를 할 수가 있어서 네 아. 그래서 빨리 와야 돼요. 어느 캠프에 가나 주차 전쟁은 있군요. 그렇죠. 그래도 그나마 저희 캠프는 좀 다른 캠프들에 비하면 그래도 좀 나은 편인 것 같기는 해요. 잠시만요. 안녕하세요. 나 사업체 분이신데 저희 좀 옆에 있는 분이랑 친하게 다 지내서 그 뭐야 가장 중요한 걸 안 물어봤다. 화장실은 어디 있나요? 아. 팀장님 주관도 해보셨나요? 지원으로 몇 번 해봤습니다. 그런 얘기가 있어요. 네. 이 쿠팡 큐플렉스는 야간 짐이 더 좋다? 주간을 봤을 때 비교를 해보면 정말 크게 차이는 없고 대신에 야간은 캐시백이 많습니다. 그거 좀 안 좋은 거 아니에요? 공간을 많이 차지하죠. 야간의 좋은 점, 밤에 차 없어서 좋다, 뭐 네. 사람 없어서 좋다, 네. 길이 안 막힌다 요거 빼고 말씀해주세요. 그거 빼고요? 단가가 좋잖아요. 아 단가 네. 너무 많이 찢어진 거 아닌가요? 이런 게 싫습니다 진짜. 팀장님 지금 찢으신 거 아니에요? 이걸 어떻게든 지금 해서 나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할 때는 저희도 그냥 파손으로 넣어요.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? 이거 테이핑을 좀 이렇게 이쁘게 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파손을 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파손돼서 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참 난감할 때가 많죠. 이렇게 파손이 왔을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야간을 하시면 네. 밤낮이 바뀌잖아요. 네. 그래서 처음에 적응하시기 안 힘드셨나요? 처음에 불이 다 켜져 있을 때 잔다라는 게 좀 적응하기 힘들긴 했는데 이것도 사람이 참 적응의 동물이라고
결국엔 다 적응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 제가 아까 집에서 여쭤봤을 때는 네. 올빼미족이라 괜찮다고 하셨잖아요. 저는 그래도 빨리 한 편이에요. 근데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 달 내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결국에는 포기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힘든 게 힘들어요.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죠. 근데 결국에는 적응을 해요. 결국엔 적응을 합니다. 쿠팡 퀵플렉스 기사님들에게 필수품이 되어버린 스캐너. 팀장님도 네. 스캐너 하셨네요. 최고입니다. 이거는 필수품입니다. 아 그래요? 네. 진짜로? 네 진짜로요. 너무 비싸잖아요. 현실이 이런 맛이다라고 하잖아요. 정말 필요합니다 진짜. 정말 가끔 이렇게 미스 걱정되고 할 때 얘가 도와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. 그동안 좀 비켜주실래요? 왜요 왜요? 흘리적거리거든요. 와 오늘 진짜 너무 더운데요? 오늘 좀 역대급으로 더운 것 같습니다. 저 지금 가슴 다 젖었거든요. 냄새 역대... 한번 맡아보실래요? 좋은데 중독되는 냄새인데. 갑자기 멈춰선 팀장님. 팀장님 근데 지금 쉬는 시간인가요? 아니요. 다음 차 롤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, 간선차가 아직 안 왔나요? 아직도 안 왔습니다. 지금 늦었는데 평상시보다 늦었는데 안 오고 있네요. 평상시보다 얼마나 늦은 건가요? 지금이면 이미 도착해서 소분 시작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왔으니까요. 이슈인가요? 이슈? 아직까지 이슈까지는 아닌데 오늘 좀 늦는 편인 것 같아요. 1회전에 어플에는 물량이 떴나요? 아직도 안 떴어요. 아직도 안 떴어요? 네. 그러니까 지금 소분이 덜 끝나서 그런 건지 이 물량도 아직 안 떴고. 이슈다 이슈. 이슈다 이슈. 네. 이슈다 이슈. 네. 오늘 처음 뵀는데 영상보다 더 깐족되시네요. 이슈다 이슈. 뭔가 시작부터 느낌이 싸한데 2부에서 계속됩니다.